낫잖아요. 예, 그건 낫죠. 네. 저구전보다는 낫잖아요. 예. 네. 기본적인 또 포커스에 대한 자신감, 또 조영단 선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최근에 주니 게임 보고 무섭더라고요. 아. 그렇죠, 무섭죠. 네, 그럼 무서운 아마추어 고수들이 네. 아주 잘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네. 그분들이 약간 좀 배틀넷에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런 뭐 컨트롤이나 타이밍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분명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질문 받아드릴게요. 자, 질문 주세요. 네. 이 질문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평균 몇 시간 정도 연습을 주영현 선수는 하시는지. 아, 저요? 네. 저는 거의 하루에, 저희 연습 시간이 정해진 게 7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말이 7시간이지, 솔직히 한 3, 4시간은 더 하니까. 그렇죠. 거의 한 10시간, 9시간? 네. 하루 반나절 정도는? 네, 반나절 정도. 이렇게 끝이 없잖아요, 또 연습이. 또 자기 네, 만족을 그렇죠. 해야 네. 또 그만두고 자는 네. 거니까. 네, 더 이제 7시간 플러스 알파. 네. 네. 네, 그리고 주영나 선수는 생각하기에 삼성전자 칸에 제일 모범이 되는 선수는 누군가요? 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구? 네, 병구가 제일 모범이잖아요. 네, 자기 관리,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자기 관리는 굉장히 네. 잘하니까. 네, 그게 이제 프로로서 가장 네. 모범이 되는 자세죠. 네. 자신의 그 삶에서 재밌어 하는 요소들은 다 하면서 네. 뭔가 네, 좀 이상이 있을 때는 자신이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네. 자기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채우려고 계속 노력해요. 네. 그 주영란 선수도 최근 들어서 막 하고 있는 자기 관리. 아, 그니까 노력하고 제가...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살이 떠가지고 네. 자기 관리 들어가야 돼. 아, 네. 그럼 운동을 살을 이제 뺀 생각인가요? 예, 네, 원래 이제 개인 PT를 했거든요. 네. 헬스 트레이너 분이랑 1대1로 하는 제 돈까지 내면서 이게 병구랑 같이 했는데, 네. 병구는 성공했는데 제가 실패했어요. 아, 요요가 한번 온 건가요? 네, 요요가 좀 격하게 와가지고, 이게 살이 급히네요. 네. 아, 그럼 다시 이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예, 네, 해야죠. 안 하면은, 네. 여자친구가 병구가 네.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어. 상당히 슬픈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 뭐 목표가 확실하네요. 네. 예,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예. 살이 여자친구 만나고 나서 많이 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마음 네. 편해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여자친구를 만나면 살이 빠져요. 저는 약간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주영단 선수랑.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 방송 끝난 말씀드릴게요. 아, 네. 여자친구는 네. 살이 쪄요. 예. 저는 살이 아... 쪽 빠집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네. 네. 약간 좀 그래서. 네. 하여튼 뭐 네. 그렇고요. 주영단 선수 네. 정 반대예요. 아, 그런데 네. 주영단 선수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살이 쪘는데 여자친구가 살을 안 빼면 헤어지겠다. 네. 네. 이번에 화났더라고요. 네. 아, 네. 화가 날 정도로. 너무 많이 찌니까. 여자친구를, 네. 예, 여자친구를 만나서 마음이 편해서 살이 쪘는데, 여자친구는 살을 빼지 않으면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네. 예, 진퇴양난인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 어땠어. 근데 여자친구 마음은 마음이 편해요? 네, 좀 많이. 저도 처음에는 네. 많이 관리하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오래 살기수록 뭔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만 나태해진 거예요. 네. 네.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좋다는 거 느끼고. 네, 안 좋죠. 네. 네. 결국. 그럼요. 네. 아, 그래서 여자친구분도 그 부분을 약간 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해진 것이 아닌가. 네, 저한테 자주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부터 확실히 또 관리를 하셔가지고. 네. 또 주영아 씨한테 너무 관리를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상당히 또 불안해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너무 자기관리라고 너무 멋있어지면은 여자친구 네. 쪽에서 약간 불안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적당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적절하게 네. 해야겠죠. 갑자기 여자친구가 이뻐지고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네, 좀 불안해요. 저는 여자친구가 네. 꾸미고 다니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뭐, 많이, 오래 사귀신 거 봐요. 그래도.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예, 1년? 예전에 그니까 성춘쇼 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말했을 때 처음 사귀었을 때라고. 아, 그렇군요. 아, 그때 고백하시고 막 그러시지 않나요? 예, 예, 그때가 처음인데. 차라리 골인을 하셨군요. 예, 그때 골인을. 아, 그러면 그 방송의 힘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근데 감독님이 그 방송을 보셔가지고. 네. 좀 위험했어요. 감독님이 아까는 그 별로 얘기를 터치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성병호 선수도 그렇고 우리 주영단 선수도 그렇고 많이 터치를 좀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네. 터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니.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또 감독 입장에서는 또 선수들에 대한 개인사까지도 네. 그렇죠. 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자, 택배 리사 외에 자신을 정말 힘들게 한 선수가 누굽니까? 햇뱅 육상이에요? 왜? 명훈이요.
그렇죠. 아, 김명훈 선수. 김명훈이요. 김명훈 선수. 예, 그 얘기를 드리려고 네.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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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제가 오기 전에 했을까봐, 제가 오늘 지각을 좀 해서 그 얘기를 했을까봐, 네. 얘기를 안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서바이벌 토너먼트. 네, 그렇죠. 예, 마지막 최종전. 네. 그때 김명훈 선수가 이 주영달 선수를 이기고 생애 최초로 MSL에 간 그때예요. 네. 네. 신인이었고. 그때 정말 힘든 예. 기억이 아직까지. 예, 아직도 예. 제가 명훈이 보면 항상 그 얘기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예. 명훈이는 아니라고. 그때가 딱 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거든요. 네. 네. 그때가 진짜 많이 아쉬워요. 그 당시에 제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때가 참 연습게임 때나 모든 게 다 최적화였었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선 통과율도 엄청났었고요. 예. 예선에서는 누굴 만나도 다 이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별명도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이제 주영달 선수가 또 이 서바이벌 토너먼트에 또 여러 번 올라와서 여러 번 최종전에 마지막 그,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그러지를 이제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네. 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상대가 신인이고, 경험도 없고, MSL에 올라가 본 역사가 없는 선수를 이번에 만났으니까 분명히 이길 거다. 이랬었는데, 되게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네, 제가 많이 아쉬웠어요. 그게 이제 파이썬 2시 12시. 네. 예, 2시와 12시 그쪽 사진이었을 겁니다. 파이썬이면 진짜 옛날 경기. 예, 네. 청우대 정우전이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경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 중계진에서도 되게 아쉬워하니까 많은 그 분들이 보면서 아 뭉클했다, 아 너무 아쉬워서 뭉클했다 뭐 이런 이 비슷한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가 참 위로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충격은 지금까지. 네, 그냥 네, 그때 당시는 제가 원래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때는 좀 많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게 안 떠나더라고요. 제가 딱 기억이 예, 앞마당 밑에 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겼다 생각하다가 네. 손에 딱 잡은 거였으니까 손에 네. 잡은 걸 손에 잡아보지도 못한 건 아쉽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에 잡았다가 놓친 거는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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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것도 꽉 잡게 되면은 손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또 주영단 선수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김용호 선수를 만난다면 그때 그 복수를 계속 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럼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진짜 네. MSL은 그래도 너무 올라오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올라오기를 바랬습니다. 네. 올라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 선수처럼 이 예선에서 강하고 그다음에 그 본선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 연결 과정에서 많이 미끄러지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한 경기 한 경기 만약에 MSL에 올라와서 이길 때마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진짜 올라오고 싶어요. 네. 그다 본선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예선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뭔가 느낌만 잘 좋고 잘만 풀린다면은 본선에서도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결승 진출하고 이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많은 네, 분들 많이. 네 그렇죠. 이제 여러모로 참 아쉬움으로만 남겨둬야 돼. 예 네. 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좋죠. 예, 예. 감독님이 정말 너무 많이 아쉬워. 예. 다 그랬습니다. 삼성판 관계자분들이. 너무 아쉽다고. 경기도 너무 잘했는데. 네. 감독님이 어떤 그때 위로를 해주셨습니까? 그냥 빨리 입고 더 잘하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저한테는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 머릿속에. 그렇죠. 근데 네. 나이도 좀 지금보다 더 어렸었고. 네. 그게 너무 후회되죠. 그때 감독님을 또 귀담아 들었어요. 네. 대신에 그런 경험들을 주장으로서 많은 그 선수들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도 저한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는 게 제가 이치 되니까 또 제가 겪었던 애들을 되도록이면 애들한테 안 겪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네. 얼마나 그 극적인 순간이잖아요. 극적인 순간이 정말 기쁜 그 극적의 순간이 아니라 아, 다 됐다 싶었는데 그게 또 딱 안 되는 네. 바람에 예, 돌아서야 했었던 아쉬움을 알고 있는 이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너 아쉬울 거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위기를 하나 잘 많이 챙겨요. 네. 네. 유준희 선수. 네. 경기할 때. 그 유준희 선수도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뭔가 네. 들뜻들뜻 하면서 좀 안 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어떤 충고를 또 많이 해주시나요, 유준희 선수는? 준희를 보면 예전에 절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좌절을 많이 하고. 네. 약간 좀 진짜 중요한 때는 좌절 많이 하고. 또 맨날 중요할 때마다 실수하고. 그거 보면서 뭔가 좀 준희는 뭔가 좀 더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일단 압박이 아주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네. 자, 경쟁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경쟁은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건 그래도 파스타팀부터 안마당까지 그리고 본진까지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데 네. 여기서 뭔가 압박을 해주면서 견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더 간다든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해철이는 지금 깨려고 지금 드라군으로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네. 자, 해철이 그리고 이쪽적인 멀티를 좀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뭐 셔틀 하나 뽑아가지고 견제를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들어가기가 대놓고 들어가기가 약간 좀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네. 해철이 하나 깼고 그다음에 병력 살려가지고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병력의 덩어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못 들어갈 것 같다 싶으면 멀티를 하던가 그렇죠. 아, 뭐 견제를 하면서 멀티를 하던가 뭐 이렇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정우 선수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또 변은준 선수 외에 이후에 또 차명원 선수가 결승에 또 진출을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때 그 뭐 주영민 선수가 가졌던 그런 또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또 저그라인이기 때문에 차명원 선수에 대한 그런 느낌은 어떻습니까? 유진희 선수하고 비교해서 영환이는 참 제가 말을 안 해줘도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재능이나 센스. 네. 그 영환이는 항상 좀 진짜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가지고 네. 영환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정말 좀 안타깝죠. 영환이도 이번에 공문 들어갔던데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꿈을 완전히 또 실현할 수가 있었는데 네. 네, 그 물통에서 아쉽게 좀 네. 도전했던 모습이 이번에 동호관 선수님이 좀 많이 안타까운 선수가 많았어요. 있었으면은 네. 이번에 더 성적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진짜 무슨 감독 같아요. 네, 선수를 그 바라보는 동료잖아요. 네, 진짜 지금은 코칭 스태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료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동료인데 형으로서 주장으로서 뭐 정말 네, 마음으로서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느꼈습니다. 되게 다정다감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냥 따뜻한 손 감독님들이나 네. 그 코치 형들 저도 그냥 주코치 했거든요. 장난식으로. 네.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나중에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우리 팀에 와라. 그런 네, 네. 그런 러브콜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 그런 러브콜 없었어요. 아직은 없었고. 네. 저는 계속 코치를 하든 뭘 하든 e스포츠판에 남으면 항상 삼성판에만 남아 있어요. 어. 네. 그래요. 미스터 삼성. 네. 너무 좋아요 저는 되게. 아 진짜 그런 게 느껴져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오호. 어이구. 좋다고 했어요. 지금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예. 야 이거 되게 스톰도 정비하게 쓰고 멀티는 멀티대로 지키셨고 병력을 소모한 것도 아니고 예. 견제를 해줬습니다. 좋다고 했다가 다 죽었네. 네. 경기 내용은 좋진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여자들 간에 팀에 대한 애착은 그 누구보다도 네. 네,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디파일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점수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견제도 아주 적절하고 네. 멀티도 잘 먹었고 센터에서 어떤 그 힘싸움도 예, 계속해서 이제 걸어주고 있고 네. 저그전을 좀 잘 하시는 이런 타입인 것 같네요. 이 아마추어 고수분이요. 네. 잘 하시네요. 네. 아, 우범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저도 좋아하고. 네. 또 왔어요. 이제 왔어요. 네. 그 요즘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리그도 요즘 많고 해가지고 거의 다 흡사하게 합니다. 네. 네 근데 맞아요. 그 전술,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전술이 같이 나와주는 그 선수들은 아, 많진 해철이. 않았어요. 해철이! 아, 예. 돌아서 한번 때렸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네. 아쉽게 못 깼고요. 계속 위험할 것 같아서 해철이는. 예. 아,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저때 깼어야, 지금 깼어야 완벽한 그 타이밍인데. 네. 지금 깨질 못하면 저거 힘을 계속 쓰거든요. 자, 셔틀이 또 날아다니고요. 네. 자, 이 셔틀은 제 앞에 걸렸고요. 할 수 있겠네요. 네. 스코지가 이미 찍혔습니다. 네. 아, 해철이 딱 날리고 약간 그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지상 병력의 양으로 상대방의 저그의 병력을 좀 갉아먹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항상 운영은 좋아요. 좋은데 이제 전술로서 마무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마무리. 그게 네. 진짜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막 병력을 뽑아놨는데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네. 아니 아직은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자 한 번 더 견제가 내려야 되는데 아이고 애매했네요. 자 이제는 거의 최종 단계인 디칼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분도 다른 유닛들이 필요합니다. 리버라든지 네. 울타리스크 케이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올라간 이런 모습이고요. 네. 잘하시네요. 예. 자
잘 하고 이제 근데 좋은 경제 그러니까 상대방을 완전하게 휘청하게 만들 수 있는 견제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놓친 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플레이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포커스가 유지되는 가운데 드론도 여기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까 그 다크텐서 때문에 견제 받은 거는 이미 다 상쇄가 됐습니다. 자, 우리 6시 멀티까지 일단은 네. 방법은 되게 좋습니다. 프로토스 분이 네. 그렇죠. 네. 열과 디팔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들어가서 병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네. 6시까지 네, 잘 이어 나갔는데 자, 이 병력에서 얼마나 스톰과 그 리버 활용을 잘 해줄 수 있을지 네. 봐야 되겠죠. 전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다른 지역 경제 6시 지역 경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시야 확보가 되어 있나요? 시야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6시 멀티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플레이그가 나왔죠. 네, 플레이그 나왔고 6시 네. 디팔러까지 맞거든요. 자, 진짜 순식간이에요. 아, 대비가 되어 있네요. 예, 탈북까지 아주 6시 멀티 못 먹게 적절하게 압박하면서 네. 예, 6시 쪽에는 되게 꼼꼼한 이런 타입입니다. 이 프로토스 분이. 네, 아, 그러면서 견제도 지금 계속하고 예, 계세요. 꼼꼼하고 아주 집중력도 좋네요. 지금 이 타이밍쯤 되면은 자신의 한방 병력에 심취해서 멀티 쪽으로 견제 가는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다 하네요, 그 생각까지. 네. 배터리 타이밍엔 템플러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템플러가 내리면서 그냥 죽더라도 아, 한방을. 플레이그. 플레이그. 네. 템플러. 그런, 거의, 아, 그런 많이 안 잡혔어요. 네. 근데 이런 견제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꾸준하게 들어가야죠, 꾸준하게. 네. 견제는. 자, 해처리는. 깨질랑 말랑인데 안 깨졌고. 세웠고요. 네. 자, 왔다 갔다. 네. 자, 이제 슬슬 이제 6시 멀티까지 갖춰지게 되면은. 딱 죽었네요. 하이 템플러 한 둘, 하나 둘 정도 내리고. 네. 뭐, 리버 동반하고 뭐, 때에 따라서 단타까지 동반해서. 네. 한번 전투를 펼쳐야 할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어왔는데요. 성크링인데 너무 많아서. 네. 부분기를 싸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공격 좀 잡아먹고 계속해서 이제 몸집 굴려가기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성큰 때리다가 오히려 시간을 끌리고 D가 만약에 울트라리스크 점령을 당한다면 완전 싸먹히는 거예요. 자, 네. 앞쪽으로 들어오십니다. 예, 대충 놓고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리버라든가 이런 걸 동반할 생각인 것 같은데, 질러 낙한. 네. 병력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저거 병력. 위쪽에서 병력에 빨리 백업이 와야 되는데, 예, 여기 왼쪽은, 자, 왼쪽에서 울트라가 싸우고 있고, 뒤에서 근데, 병력 백업 왔죠? 네, 울트라, 아칸 진영도 나쁘진 않았어요. 예. 아칸이 완전 1년으로 잘 활약전을 했습니다. 네. 다크솜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고, 뒤에서, 이건 뭐 대접전이네요, 아주. 프로토스분도 많이 드셨고, 예. 주영단 선수도 많이 먹었고, 네. 자, 일단 수비가 됐어요. 네. 또 이런 공세를 막아내는 것 자체가 일단 이분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약간 더 유닛이, 고급 유닛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스 분이. 예. 병력이 플레이그나 다크스웜, 그리고 울트레스트에 갉아먹혀지면은 안 돼요. 결국 이제 병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울타를 상대하려면은 질러 드라군에다가 아칸까지 만들고 리버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해처리해서 모든 다바가 모든 유닛으로 변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력 회전율에서 상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병력을 꾸준하게 남기는 전투, 그리고 비싼 그 유닛들은 남겨야 돼요. 질럿들이 소비가 되고 비싼 아칸이나 이런 그 유닛들은 남겨야 돼요. 네. 자, 질럿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자, 아칸. 네. 아주 힘있게. 네. 네. 다크도 지금 들어왔고요. 뭐, 예. 견제도 계속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견제를 꾸준하게 한다는 측면이 참 좋네요. 네. 예, 견제가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럼요. 멀티가 이 정도 되다 보면은 좀 손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꾸준히 잘해주고, 병력 한 방을 더 이제 알차게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오네요. 자, 병력에서 옵니다. 네. 근데 프로토스는 병력 한번 제대로 잘못 쓰게 되면은 힘의 크기가 완전히 기울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로따로 오시면 안 되고요. 예, 중간에 다크가 지금 섞여 있어서 그냥 싸우는 것 같거든요. 예. 네. 네, 다크가 있어요, 지금. 저 병력 안에. 자. 뭐, 진짜 지원하는 것도 지금 되게 바쁜 상황이에요. 네.
일단 병력이 비싼 유닛들이 자꾸 잡혀가지고 추가되는 병력이 전쟁에 빨리빨리 추가되는 병력이 그냥 질럿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울트라에 녹아요. 그럼요. 아칸이 아까 많이 있었을 때, 거의 아칸이 10개 이상 될 때, 예, 그때 이제 그 잘 싸워서 결국 아칸이 남고 질럿이 추원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지, 아칸이 다 죽고 나서 질럿이 계속해서 뭐 그냥 그 센터에 보강된다고 해서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견제도 테스트적이 네. 한 번 더 해줬고요. 네. 자, 이제는 또 병력을 확실히 좀 모아야 될 때요. 적의 병력은 사방팔방에서 많이 모였거든요. 네, 지금 프로토스의 한 방이 제대로 좀 갖춰져야 될 때입니다. 네. 조합이 돼야죠, 이제. 네. 다시 한번 조합을 아까처럼 질러 낙한 드라군의 하이 템플러에 뭐 할 수 있다면 네. 리버까지.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돌려가면서 병력의 양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질럿밖에 없잖아요. 아칸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적은 드론 돌리고 울트라 뽑아놓은 거 유지시키면서 할 건 다 합니다. 자, 네. 일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다크 견제는 상당히 좋고요. 네. 그 이후에 프로브까지 가고 있네요. 5시 머니까지 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력의 질이 확실히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요. 프로브 맞으면 살살 녹아요, 지금 이거. 네. 네. 자, 리버 태운 것 같아요. 네, 리버까지 왔네요. 네. 리버 태운 거. 스톰 잘 들어갔어요. 네. 뭐 플레이그 뿌리고 이거는 플레이그만 뿌리고 뒤로 빠지면서 병력 다시 한번 모아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고. 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울트라가 리버한테. 네. 그렇죠. 이분도 이러면서 어느 정도 센터에서 싸움 해주고 눈치 봐가며 다른 점 멀티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장기전 능력도 네. 좀 뛰어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5시 멀티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분도. 예. 플레이그. 이 플레이그가 진짜 무섭네요. 플레이그 때문에 지금 주력이 질럿인데 질럿이 지금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플레이그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네. 예, 아칸을 좀 많이 대동을 하는 이런 편인데 네. 리버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조합이 어정쩡하죠. 여기에서 아칸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저울링 울트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럿 아칸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플러스 리버인데 네. 질럿의 비중이 높으면 또 높고요. 아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야 돼요. 그렇죠. 아칸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되겠죠. 네. 자, 이분이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리버는 나왔고 아칸도 모였는데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견제를 선택을 하십니다. 견제 선택은 아주 좋은 선택이지만 너무 눈에 뻔히 보여요, 이거는. 네. 플레이그 때문에 이분이 지금 의지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진짜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약간 이제 플레이그 없이 싸웠는데 지금 네. 플레이그 다 맞고 싸운 상황이라 이것도 드론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쪽은요. 네. 그래서 공격을 가면서 센터 쪽으로 아칸 가수와 리버가 나와서 뭔가 아주 그 엄청나게 협박을 하면서 견제가 들어갔으면은 그 견제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병력이 한 군데 다 뒤로 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제가 들어가는 건 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견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예. 센터를 확실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센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견제 오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도 알아요. 그럼요. 네, 이때 견제가 오면은 참 까다롭겠네. 이때 견제 오면은 프로토스가 이때 견제 오면은 뭐 나한테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구나라는 것은 확실히 당하는 적은 유저 입장에서도 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못 맞게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게끔 만들고 거기서 컨트롤을 요구하면은 다른 곳에 견제가 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못 막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지금은 뭐 센터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주영아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사이 프로토스 갈 수 있는 것은 뭐 견제. 지금 네. 이 병력도 나오긴 나왔는데 해처리 강제 테인가 근데 오히려 저 병력이 잡히게 되면은 센터를 더더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센터를 어느 정도 잡아야 견제도 되는 거고 5시 멀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해처리는 깼는데 네. 오히려 저 병력이 잡히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자, 뭐 이 타이밍의 견제 뭐 이런 것들은 참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한 군데 던져놓고 그 다음에 견제하고 울트라 근데 울트라가 너무 많네요. 예. 울트라가 너무 많아요. 예. 가스통은 네, 새로운 가스를 건설하시려고 일부러 예. 네. 헌가스는 버리고 그럼요. 새 가스예요. 새 가스. 네. 네. 정원링 하나가 지금 저 3시 쪽에 그냥 서 있기 때문에 울트라가 빙글빙글 도네요. 이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진짜. 좀 울트라가 좋대요. 아니, 네. 견제는 지금 뭐 정원링 좋아요. 하나, 네. 근데 견제는 저도 견제에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나오면 뭉쳐있다 플레이그 맞고
아, 아칸도 좀 부족하고요. 예, 아칸이 부족해요. 리버가 진짜 지금 한 무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 리버가 넷 정도 되는 거는 굉장한 폭발력을 예, 가지는데 예, 붙으면 또 답이 없죠. 예, 붙으면 또 답이 없고 울트라가 그냥 고대 단위로 남았어요. 질럿과 아칸이 앞에서 매집 역할을 쫙 네. 해주고 벽을 딱 쳐주고 뒤에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날려야 되는 건데 야 지금 진영도 좋지 않았고 병력을 잘 모으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무슨 울트라가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뒤에 리버는 근데 참 진짜 세네. 예, 뒤에서 받치고 있는 리버는 진짜 세죠. 그렇죠. 앞에서 매집만 아칸이 정말 잘해주면 네. 질럿 아칸이 어느 정도만 해주면 정말 좋죠. 근데 참 그거를 또 울타가 다 들어가서 앞마당에 안 밀리고 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되게 까다로운 조합으로 올라옵니다. 다카카, 네. 다크와 또 아칸으로 오고 있는데 참 잘하시네요. 이 저희 프로토 두 분이 네. 되게 좀 저번전에 감이 좀 있는 분 같네요. 네. 잘하시네요. 네. 공격 한 번만 제대로 잘 통했으면은 네, 공격이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데 네. 공격 한 번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한시의 처리 못 깬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게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한시의 처리를 그 좀 좋은 타이밍에 깼으면은 그 해처리 다시 짓고 자원을 또 멀리 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생되는 이런 손해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네. 견제도 더 잘 통했을 거고 네. 센터도 더 꽉 잡고 어? 있었을 거고 아주 그런 것 같은데. 예. 테플러. 예.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서 결국 이제 병력들이 약간씩 갉아먹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분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원 한 군데를 어쨌든 못 쓰게 만든 이후에 자신의 병력은 유지를 시키면서 스타팅 한 군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새 시적을 한 번을 깨기는 했습니다만 복구가 됐고 오히려 저그가 지금 병력 유지하면서 센터를 잡고 이쪽 아래쪽의 확장기지를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프로토스는 지금 6시쪽 자원줄이 거의 메인 자원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메인 자원줄에 저그가 견제를 오면 어떡하나 혹은 공격을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저그는 해철에서 나오는 병력 가지고 소수로 싸움이 되는 건데 프로토스는 소수 싸움을 걸면 안 되거든요. 네, 조합이 나와야 돼요. 네. 이야, 이거는 그냥 막 들이대는 상황인데요. 예. 플레이가 한 방이었으면. 네, 플레이가 있었는데. 예. 플레이가 한 방이 있었으면 아주 깔끔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양이 워낙 많으니까. 예. 이렇게 리버가 뒤에서. 스캐럽 안 채웠어요, 리버. 스캐럽 예. 늦게 채웠어요, 좀. 이렇게 뒤에서 리버가 때리면 상당히 무서운데, 예. 아까 같이 그냥 붙으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고. 예. 멀티가 없어요, 이제 프로토스가. 6시가 메인 자원줄이고. 네. 사실, 전제, 그러니까 3시적 계속 그 압박 넣어주고 여차하면 해처리 깨면서 아래쪽에 있는 스타팅을 넣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나오는 타이밍에 플레이를 맞았던 게 또 네. 이번에게는 멀티를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지를 완전히 꺾었고 야. 마무리 타네요, 마무리 타. 예, 진짜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기술과 힘을 아주 두루 겸비한 이런 또 그 프로토스 유저이신 것 같고 네. 네. 아주 잘하시네요. 프로 상대로 이 정도까지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럼요. 예, 보통이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좀더 네. 저그였고. 자, 일단은, 무시무시한 실력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네. 주영달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주영달 선수가 결국 이제, 역시 이제 프로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토스 분도 굉장히 좀 미래가 창창하다. 이렇게